자, 미주민 초이스를 방송으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죠.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S탁의 이항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 이번 주는 너무 아쉽게 월화수만 오늘까지만 하면 내일부터 또 연휴예요. 네, 아쉽죠. 안 아쉬우신 것 같은데. 아, 저는 아쉬워요. 매일 그런 미국 주식. 왜냐하면 안 열리면 상관없지만. 열리잖아요. 미국장 열리는데 뭐라도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는 이제 매일 아침마다 또 계속 하지만 더 중요한 미주알 고자를 해결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좀 아쉽죠. 네. 저희가 이번 주 이제 목금에는 미국 시장이 열립니다. 우리나라 시장만 휴장을 하는 거고요. 그럴 때는 뭐 다른 쪽이긴 하지만 이제 3프로에서는 우리 장 본부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네. 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에서는 우리 이 교수님과 장 본부장님이 열심히 또 콘텐츠 올려주실 거죠? 맞습니다. 안 쉬시죠? 아, 쉼이 예. 없는 인생입니다, 저희가. 저희 미주알 고주알만 이틀 쉬어간다는 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3대 지수 사실 전전날 좀 올랐으니까 당연히 어제는 좀 혼조를 보일 거라는 예상이 들었습니다. 어제 시장은 또 장중에 좀 변동성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중에는 계속 S&P500이 또 뭐 7일 연속 계속 상승 랠리였고요. 장중에는 여튼 다 사상 최고가였는데요. 막판에는 조금 숭고리 하면서 밀렸습니다만 밀렸다고 할 수도 없죠. 0.11% 그리고 다우는 0.03% 그냥 움직임이 없었다 하는 정도 되겠고요. 네. 나스닥은 뭐 오늘도 또 사상 최고가로 끝났습니다. 러셀 2000이 아주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유가는 지금 텍사스 중위는 $58 중반대까지 그리고 브렌트유 기준은 보면 지금 $61 완전히 넘어섰거든요. 그만큼 지금 연일 올라가고 있고요. 참고로 에너지만 유가만 말씀드리면 7일 연속 상승하거든요. 근데 그 7일 연속 상승이 2년 만에 처음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아주 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5일 유가의 가격이 $58 선, 배럴당 $58 선을 넘어서는 움직임. 그런데 그에 따라서 사실 계속해서 에너지주들이 올랐는데 어제는 좀 쉬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유가는 올라갔지만 에너지 주식이 올해 연초 대비로는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모습이 되겠고요. 반면 오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는 트위터, 넷플릭스,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조금이지만 0.08%지만 테크 섹터는 오늘도 사상 최고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트위터 또 넷플릭스, 페이스북 어제 트위터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잘 나왔습니까? 아, 트위터 오늘 실적을 제가 확인 못하고 왔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어요. 어떻게 잘 나왔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라져도? 이제 그 부분은 원래 이번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다음 분기에 반영되는데 일단 트위터가 요즘 핫해요. 핫하죠. 핫해서 일단은 트위터가 물론 이제 솔직히 트럼프는 약간의 좀 그 뭔가 좀 오염시키는 그런 그쵸, 내용이 그쵸. 많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히려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 네. 트위터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뭐 지지하는 분이 많은데 한 가지 그 여러분들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관련 기업들의 그 이제 섹션 230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수많은 분들이 글을 쓰시고 네. 댓글 쓰시면 뭔가 이상한 얘기 가짜 뉴스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럴 네. 경우에 그 회사가 트위터가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에 대한 그 법정 조항이 있는데 책임을 지나요? 안 집니다. 안 지겠죠. 면책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면책 조항이 있다 보니까 네. 이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혹시 제2의 트럼프가 나오면 또 더러워질 거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한 좀 규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 좀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저희 며칠 전에 이제 저희 댓글로 도널드 트럼프님이 댓글을 남겨주셨잖아요. 헬로 에브리원이라고. 네네. 그분 있나 봐요, 진짜. 네. 사실 제가 트럼프라면 세상에 이제 나에 대한 시선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 알면은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은 이런 거를 아랑곳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기셨겠죠. 어쨌든 트위터의 실적은 잘 나왔고 주가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간에서 올라오면 지금 사상 최고가네요. 3%가 또 급등했네요. 네. 시간에서. 네. 사실 우리나라 분들은 늘 트위터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지만 사실 공감을 잘 못해요. 우리는 트위터를 거의 이용을 안 하니까요. 그렇죠? 잘 쓰십니다, 트위터. 교수님 트위터 계속 쓰세요? 그 나이대가 있습니다. 쓰시는 분은 나이대가. 뭐 어느 정도 나이대세요? 교수님 트럼프랑 나이대죠. 동년배. 아, 트럼프는 한참 큰 형이죠. 아버지 뻘이죠, 트럼프는. 예, 대체 조선시대에 예, 결혼을 했으면 그렇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시장을 보면은 그제도 그랬고요. 러셀 2000 중소형주의 강세가 계속해서 두드러지게 맞습니다. 나타나고 러셀 있어요. 러셀 2000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신고가인데요. 올해 들어서 16%가 올라갔고요. 네. S&P500이 5%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압도하고 있는 모습 되겠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보다 더 뒤에 있는 거 2000년부터 3000 중에 1000개는 더 많이 올랐어요. 그만큼 지금 올해는 작년에 좀 상대적으로 쉬었던 것들이 강한 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전반적으로 네. 보면 일단 이런 것들 지금 작년에 좀 뭔가 좀 쉬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강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자 한 명 있으시잖아요. 워런 버핏? 아,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제일 많은 사람은 이제 일론 머스크 형님이지만 지금은 존경까지 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워런 버핏 얘기잖아요. 벅스웨이 스웨그 오늘도 사상 최고 같습니다. 아, 이거 깔끔하죠.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버크셔 회사에서 얘기할 때마다 우리 이 교수님과의 2016년의 대화는 잊지 못합니다. 네. 예. 기억하시죠? 네, 예. 버크셔 회사의 제가 미국 주식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 1도 몰랐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키움 증권에 다니지도 않았을 때 영웅문 글로벌을 제가 설치를 합니다. 아, 그리고 관심 종목에 버크셔 회사의를 넣어두고 사지를 않았죠. 아, 예. 그때 빵이지. 샀으면. 네. 네. 그때 2016년에 제가 말씀드린 키움 증권이 그 막 저쪽에서 이사왔을 때요. 이쪽에 막 있었을 텐데 제가 그때 방송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짧은 게 있는데 네. 그때 방송 제목이 김주권은 채널K 제목이 그랬어요. 먼저 하는 것이 장땡이다. 아, 제목이 그랬습니다. 김주권.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은 오늘 하는 게 지나면 장땡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또 명언. 한마디 전해주셨습니다. 네. 자, 월가에서는 또 시장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기대감도 있지만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존하는 그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TD 어메리트레이드의 수석 투자 전략가가 키나한이라는 분들이 엄청 유명한 분인데요. 네. 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어떤 자신감 그리고 긍정적 시각이 많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이나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자신감이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 거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텐데 탐 에세이라고 세븐스 리포트의 창업자인데요. 지금 시장이 어떤 랠리를 보이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통화정책 계속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죠. 추가 부양책 계속 나오고 있죠. 코로나19 지금 감소하고 있죠. 백신 보급이 현실화되고 빨라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것은 주식시장의 랠리는 뭐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시장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지만 고점에 대한 부담도 계속 작용을 하면서 장중의 변동성이나 또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정리는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수요일 순서 Q&A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저희가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현재 이용을 하고 계신 분들께는 월요일 화요일 양일에 걸쳐서 문자 메시지가 전송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또 이외에도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유튜브나 또 채널K 플레이어 창을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도 실시간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허락되는 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 주식 한 주라도 시작해보라라는 조언에 퀄컴, 아마존, 애플, 보잉 네 종목에 뛰어든 주생아, 주린이보다 낮은 단계, 그러니까 신생아라는 거죠. 네. 새벽까지 주식장을 보니까 눈도 아프고 체력도 안 되고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시는데 정말 이제 실전 투자, 그러니까 우리 장중에 매매를 하는 것처럼 한 주씩 사고 계속 보고 계신가 봐요.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볼까요? 궁금한 거죠. 네, 왜 볼까요? 예. 아, 주가가 궁금해서요? 네, 네. 오르나 근데, 떨어지나. 퀄컴, 아마존, 애플, 보잉은 굉장히 무거운 주식들입니다. 그쵸. 본다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간다면 같이 봐드릴게요, 제가. 제가 두 시간 제가 봐드릴 건데. 네. 올라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미국 주식의 장점이 주문 내고 그냥 안 보는 거거든요. 자는 그냥 거죠. 잠들어 버리는 거죠. 예. 오히려 그게 장점인데. 굳이 장점을 단점으로 좀 바꾸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지금 종목을 잘 선택하셨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들 종목은 다시 얘기하지만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고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나중에 장 끝나고 나서 종가만 확인하시고 매일 보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약간의 퀄컴과 보잉이 조금 서운한 주식이거든요. 그쵸? 지금 좀 안 올라가니까. 그런데 일단은 뭐 지금 주생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종목도 있구나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천천히 투자해보라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수 매도를 저희가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예약 매매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겠지만 미국 주식을 실시간으로 예매하려면 뭐 밤 새벽에 아니면 일찍 일어나서 해야 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약 매매 그러니까 매도와 매수를 미리 원하는 가격을 걸어두고 체결할 수 있게끔 해두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밤새서 호가창 보지 마시고 그냥 예약으로 걸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체력 때문에 아, 나 미국 주식 못 하겠냐고서 금방 그만둬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런 체력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장을 보면 뭐가 생기냐면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이 관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내 계좌에 갑자기 이상한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맞아요. 나도 모르게 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불상사를 없애려고 그러면 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새벽에는 우리가 또 이성보다는 감성이 더 많이 작용되는 그런 시간대니까 되도록이면은 MTS, HTS를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성장주로서 우버의 향후 전망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연말까지 장기 보유를 희망합니다. 일단 이 질문부터 답을 좀 해볼까요? 이거 우버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우버는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이해가 하실지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19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에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장사도 안 되고 사람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back to work입니다. 일자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기대감이고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back to play입니다. play 놀러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놀러 다니는 데 보면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화장도 해야 되고 옷도 사 입고 옷 화장도 그냥 기본적인 스킨 케어 시장이 아니라 메이크업 시장으로 좀 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놀러도 다 다니고 놀러 다니고 파티도 하게 되고 맥주도 마시고 이런 거거든요. 술도 마시고. 그런 것들이 좀 강한 시장이거든요. 저는 우버 상당히 좋게 봅니다. 우버 장기적으로 전망 보고 있고요. 저 이제 증권사에 사다 보니까 제대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2663 화면 보시면, 그러니까 영문에 보시면 우버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 전망이 많이 나오거든요. 전 연말까지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갖고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버가 일단은 차량 공유는 좀 안 되거든요.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버 이츠가 되고 있는데. 엊그저께인가요? 그 드리즐리라고 하는 그 술을 배달해주는 업체를 인수했어요. 11억 달러에.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막 마시고 술 딱 끊어지면 화가 나잖아요. 나가면 또 운전하면 안 되니까 딱 전화해서 딱 사와. 그럼 사오는 건데 지금 어떤 걸 진행하는 거냐면 우버는 이제 모든 걸 다 배달해주겠다. 그래서 뭐 음식을 포함해서 처방전까지 술까지 어떤 그런 거 나오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버의 공유도 중요하지만 우버 이츠가 또 하나의 또 핵심이 되니까 그것도 보신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충분히 장기 보유가 가능하고요. 오늘 혹시 사상 최고치 아닙니까? 맞아요. 전종의 사상 최고치 기록했어요.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네, 현재 주가는 59달러 선 마감이 됐고요. 사상 최고치 6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61달러 선까지 우버가 이분을 위해서 특별 그냥 코멘트 그냥 조언 드리면 사상 최고가 났다고 해서 팔면 후회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버에 대해서 확인할 거예요. 그 아래 보면은 아 이분께서는 사실 요 결제 시스템이 그렇게 막 안정적이고 초보 투자자분들이 하기엔 좀 어려운 거잖아요. CFD 거래. CFD요? 지금 미국 주식 거래 시간 장전 장후 포함해서 키움 CFD는 해외 주식 거래는 안 되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수소가 자신이 없어서 빨리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질문을 교수님이 하시고. 이 CFD는 이제 컨트랙트 포 디퍼런스라고 해서 이렇게 매수, 사고자 하는 거, 팔고자 하는 그 가격의 차이를 거래하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해서 이건 보통 10배짜리 레버리지 쓰는 거예요. 10배짜리 레버리지는 웬만한 분들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벌면 좋지만 이게 손실이 나면 크게 나기 때문에 일단 오히려 저는 해외 주식 안 되는 게 다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이거는 오히려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건 제가 보기에 선물 없으면 더 위험한 거기 때문에 일부 증권 사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데. 일부 증권사, 일부 종목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안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10배 레버리지가 물론 벌면 좋지만 손해를 보면 막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냥 가볍게 보시고 그냥 안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수소 넘기셨어요. 수소의 미래가 유망할까요? 이건 뭐.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답이 없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수소 경제에 갖고 있고 그 예전 정부, 현 정부 모두 이제 수소가 미래다 많이 얘기하고 있고 특정 도시에 가면 수소가 미래다 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답이 있죠. 저는 노 코멘트입니다. 저는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산업과 또 이제 정부 그리고 각국 정부의 정책들을 보잖아요. 그 가운데 있어서 뭐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서 수소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게 얼마나 빨리 육성이 될 수 있는지 현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수소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뭐 전기차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잖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 이거는 첫 공개인데 일론 머스크 형님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요. 수소 싫어하지 않나요 그분이? 좀 만난 적이 없죠. 여기 만나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제가 아는 지인이 일론 머스크랑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언제요? 아니 뭐 면제인지 모르지만 진짜 만났던 사람인데요.
수소 전기차랑 이런 전기차잖아요. 약간 다른데 네. 일론 머스크는 수소 전기차나 이쪽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저 거기까지 말하겠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엄청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 정부, 현 정부 다 밀고 있잖아요. 수소. 예, 그리고 예전에 프랑스에 가서 뭐 갖고 하고 우리나라도 수소 전기차 많이 다닌 데가 있잖아요. 지금요.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노코멘트입니다. 저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그 내연기관 차 판매를 2035년부터 금지한다고 했거든요. 금지. 금지. 아예 안 팔겠다. 그러면 네. 이제 기존의 차는 굴러가겠지만 더 이상 팔리지가 않는 건데 네. 그렇다 그러면 수소나 아마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질 건데 미국 쪽은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훨씬 크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비중을 크게 늘리기 위해서 부품 회사를 가져와야 된다 하면서 뭐 LG화학도 가져오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네. 어쨌거나 이제 수소보다는 전기차 쪽에 미국이 좀 강세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잘 모르지만 전기차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일반적인 내연기관차에 대한 판매를 아예 중단하겠다라는 것을 이미 밝혀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사용될 에너지원이 수소가 될지 전기가 더 빠르게 보급될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극복 행복하세요님이 수소는 기간 사업 쪽으로 이미 진출을 했는데 더 원하는 뭐 그런 부분은 개인 차량 그건 좀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SBS 이런 데서 얼마 전에 한 거 저 봤거든요. 수소가 네. 미래다. 그거 열심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 수소가 미래다. 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받고 방송 프로그램 맞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안 봤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산업에 대한 사실 판단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도 물론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이야기라서 맞긴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내가 투자를 할 때는 나도 그것을 공감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질문 주신 분이 수소가 정말 내가 봤을 때는 정말 미래에 유망하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투자를 하셔도 되겠죠. 맞습니다. 늘 인지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프로그레시브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자동차 보험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기업의 영업 분야나 성장 가능성, 기업에 대한 참고할 만한 사항 부탁드립니다라고 네. 올려 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좀 아는데요. 이 자동차 보험 회사가 맞습니다. S&P 500에 당당히 편입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갑자기 프로그레시브 하니까 그 예전에 프로그레시브 음악이 있었는데 상당히 한 장르였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 모르십니까? 네 몰라요. 음악을 별로. 예. 하여간 네. 이게 이제 영업 분야 성장 가능성을 말씀하시는데 네. 그 작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차가 많이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덜 다녔겠죠. 안 다니다 보니까 좀 이익이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똑같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피해를 좀 본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향후에 보게 되면. 또 전기차가 나오고 전기차에 대해서는 또 테슬라가 보험에 진출하고 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수 있는 그 구간을 가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썩게 성장 가능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는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차에 대한 보험 회사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네 번째 큰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큰 기업에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성장을 멈추면서 보통 기업이 뭘 하냐면 배당을 줍니다. 배당이 5%가 넘어요. 5.26%.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많은 분들이 배당주의 컨셉을 가져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쭉쭉 커가는 기업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들로레스님도 저도 프로그레시브에 묶여 있어요 하시는데. 진짜요? 네. 최근에 그러니까 좀 하락할 이 구간에. 그래서 우리 아까 교수님하고 말씀했지만 이런 기업 어떻게. 그러니까 다들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생산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야만 이런 것들은 제가 모르겠으나 그거 제 추정인데. 추정인데. 아마 그 키움 말고 경쟁사가 있어요. 경쟁자에서 키움의 경쟁사가 어디 있습니까? 키움은 키움입니다. 뭔가 제가 큰 잘못을 했다. 땡고 대사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어르신들, 높은 분들 죄송하고요. 네, 아니에요. 근데 경쟁을 하려는 애들이 있는 증권사가 네,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쪽에서 아마 배당을 강조했던 것들이 몇 년 동안 운동이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네. 여기 배당 발표한 날 12월 4일 기준으로 배당금이 4.6달러로 확 올라가서 이것 때문에 투자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키움증권에서 미국 주식을 하는 거는 전화 보험전시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냉정히 보면.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예전에 보면 그 뭐죠 본부장님 아메리칸 타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또 O 있죠. O 리얼티. 리얼티 인컴인가? 리얼티 인컴 특히 리얼티 인컴은 그러니까 경쟁을 하려는 회사가 거기 밀었죠. 특정 증권사가 네. 엄청 얘기를 많이 하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보면 또 어디서 왔냐면 그 특정 증권사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특정 증권사가 이제 미국 주식 활발하기 전에 그런 주식을 많이 푸시를 했어요. 리서치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 월배당 종목으로 많이 또 그게 대표적인 게 O 또 하나가 T입니다. AT&T. AT&T 보세요. 아 정말 유유거든요 지금. 제 입 밖에서 AT&T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근데 그걸 많이 얘기하시는데 아마 그래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쪽 증권사에서 만약 듣고 뭐 하셨다면 그쪽 사람이랑 얘기를 해보시기 정말. 그래서 오히려 루트라든지 레모네이드 같은 최근에 나오는 어떤 챗봇을 그 가미한 보험회사 있지 않습니까? 레모네이드 이런 거 괜찮죠. 영업 그걸 다 줄이고 바로 1대1로 상담하는 거. 그런 쪽에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그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기존에 있는 보험사들은 약간의 좀 자리를 잃어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렇게 썩 성장성이 없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유튜브 창에 올리신 분은 키움증권의 종목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투자 매력을 100점을 줬다고. 아, 그거는 이제 그 인공지능이나 그 데이터를 갖고 와서 바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좋은 회사는 좋은 회사겠죠. 안정적인 회사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예를 들어서 안정적이냐 물어본다면 전 맞다고 하는데 아까 물어본 질문을 치게 되면 성장성이 있냐 그러면 성장성은 보험회사 정도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이거 관련한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ARKX 그러니까 우주 관련된 ETF가 언제 상장되는 저도 여쭤봤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른 분이 얘기하는 거니까 3월 말로 언제 좀 나왔다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3월 29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그 발표하면서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요? 버진 갤럭틱이든 뭐 막사 같은 기업들이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미리 흥분하지 마라. 아, 미리 버진 갤럭틱 그러니까 뭐, 매수하고 막 그러지 현재 마라. 현재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그때 들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편입 종목을 모른다. 그러니까 그냥 날짜만 체크하신 다음에 상장한 이후에 어떤 것들이 편입되는 걸 보시면서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3월 29일이니까 여러분들은 좀 더 늦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RKX에 대한 워낙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급등할 걸로 보이는데 요게 참전하지 마시고 최소한 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보시기를 좀 조언 드리는데 어쨌거나 관심이 클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팩트니까요. 그 저는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잘한다는 자신 있거든요. 이쪽 업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워낙 관심이 많습니다. 저기 이쪽에.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ARK 인베스트 훌륭하죠. 저는 캐시우드를 진짜 잘 알고 있고 제가 좋아하고 다 아는데요. 수많은 ETF가 다섯 개 운영하는 ETF가 있고 앞으로 하는 것들이 있고 잘 모르시는 또 있어요. 펀드도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제일 먼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제일 먼 그림. 지금 당장 1, 2년이라 이 아니라 5년, 10년, 30년을 보고 이번에 이걸 ARKX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션 같은 파밍도 들어갑니다. 파밍. 그래서 이건 등락이 엄청 클 거기 때문에 진짜 꿈을 갖고 진짜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만 천천히 하셔야 되겠죠. 여기 저는 관련 주식이 급등할 거라고 좀 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바로 갈게요. 이분은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계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적자가 확대됐다라고 발표가 됐죠. 주당 $0.3대 손실이 발표가 됐어요. 급락한 원인이 실적이 좋지 않았을까요? 실적은 크게 나쁜 것 같진 않은데 이제 락업이 걸려있던 주식이 풀린 시기가 되어서란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하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매출을 좀 제가 봤는데 원래 예상치는 2억 4천만 달러였는데 2억 2천만 달러, 즉 10%가 못 나왔거든요. 네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수님 말씀대로 치면 10% 안 나가면 어닝 쇼크거든요. 실적이 좋은 게 아닙니다. 나쁜 겁니다. 그래서 외형이 좀 줄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런 기업들은 EPS는 어차피 그냥 감안합니다. 다만 매출이 커지는 거, 외형이 커지는 거에 굉장히 기대하는데 그게 좀 예상치를 못 맞췄다는 게 좀 가장 문제가 있다고 좀 보시고 될 것 같고요. 락업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네요. 락업은 원래 최초에 이게 상장할 때 락업을 걸지 않은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게 그냥 언제 팔 수 있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오히려 15% 주면서 언제든지 팔아야 갖고 락업과 관련 없는 주식이니까 이건 아마 계속 팔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거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갑자기 물량이 나올 리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락업 얘기 잠깐 해드리면 저는 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 주린이 분들도 얘기 많이 하시고 미국 주식 좀 하셨던 분들은 뭐 6개월, 1년 되면 이거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거를 또 궁금하시면 일정 찾아보는 사이트가 있어요. 딱 나오면 되는데 문제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좋으면 그런 상관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뭐 해제가 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기 추급이거든요. 진짜 안 좋으면 다 팔겠죠. 회사가 다 팔 정도면 이미 주가 떨어졌을 거거든요. 올라갔으면 이미 올라갔을 거라서 이런 거는 중요한 거는 좀 죄송하지만 변방의 얘기다 이거죠. 핵심은 아니에요. 그래서 핵심 하는 뭐든지 핵심을 중시하지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요거 체크 한번 했었는데 헨리 잭 앤 어소시에츠 요 종목을 두 번 분할해서 20주를 매입을 했고요. 손절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2%대 손실인데 손절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질문 올려주셨어요. 그게 잭 헨리 아닙니까? 헨리 잭입니까? 여기서는 이제 헨리 잭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영문사 제이부터 시작하니까 네. 잭 헨리가 맞겠죠? 잭 헨리가 맞고요. 예. 잭 헨리 앤 어소시에이트라는 기업인데 이건 이제 그 금융 결제를 도와주는 회사인데요. 그 결제를 처리해주는 회사로 유명한데 이 회사의 특징이 있어요. 이 회사는 큰 은행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 조그만 은행을 담당하는 회사다 보니까 실적이 그리 좋지 않은 기업인데요. 지금 실적이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보통 이제 주가 막 밀리잖아요. 밀리면 언제까지 밀리는데 계속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지금 아마 더 손실이 커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물론 모든 좋은 주식을 가져가면서 계속 가져가라고 얘기하지만 한 10% 20% 정도 빠지면 손절 메시지가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때는 한번 따라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모든 기업들이 버티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어느 정도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잘라주는 게 맞는데 오히려 2% 손실이지만 오늘 아마 장 끝나고 나서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요. 향후에 주가가 좀 안 좋은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네. 미주미 초이스에서 저희가 추천형 포트폴리오 제공해드리고 있고 네. 업데이트해드리고 있는데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미리 말씀드리면 종목 수가 20종목으로 저희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은 교체 매매를 하기도 새로 들어가기도 팔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무한정 갖고 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20종목이라는 걸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블랙스톤이 생명공학 실험실 공간 부동산 투자를 확대하는 중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검색해보니까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는 회사더라고요. 실험실 건물 투자 확대한다는 내용에 솔깃한데 블랙스톤에 대한 기업이 궁금합니다. 더불어 리츠 관련된 ETF 또 ARE와 비교해서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건 ARE는 알렉산드리아 뭐 리얼 에스테이트 네. 어쩌고 하는 거죠. 기업이죠. 근데 이것도 실험실 관련한 이치인데요. 요 블랙스톤은 여러분들 요번에 생명과학 실험실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는 또 그 뭐 그 집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물건들을 판매하는 회사도 인수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리치 기업도 인수하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회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배당은 높아요. 배당도 아마 이게 한 3% 중반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배당 수익률이 3.2 예. 정도 나오니까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배당을 꾸준히 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이거에 크게 여러분들이 그 개의치 말아야 될 것은 이 투자회사는 무조건 다 매수 인수해서 가져갔다가 돈을 벌 팔고 하는 회사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한 대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츠 관련 기업도 알렉산드리아도 똑같이 실험실인데 최근에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코로나 터졌을 때는 일단 많이 쓰임새가 있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항공주가 올라가고 카지노가 이런 거 올라가겠다 보니까 좀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갖고요. 정말 장기 투자하실 분들 아니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일단은 그런 뭐랄까 좀 시간이 여유가 되는 분들 투자하시라고 좀 그것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조언 드리면 블랙스톤 엄청 좋은 회사예요. 네, 대체 자산으로 뭐 세계 최대 회사 중에 하나서 엄청 좋은 회사인데요. 그런 특히 이제 실험실이건 뭐건 간에 잘 그 머릿속에서 잘 맴돌고 이해가 팍팍 되는 거 위주로 하셔도 넘쳐난다. 그래서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상책이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우리 주린이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인 것 같아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겠는데 언제 조정이 또 오나요? 이거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자 언제 조정이 오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에서요. 역사적으로 90년의 S&P500 역사를 보면 조정이라는 거. 조정이라는 건 10%거든요. 10%까지 떨어지는 거. 이상 떨어지면 조정을 얘기하고 20% 약사인데 조정은 9.7개월 한 번씩 옵니다. 맞습니다. 여태까지. 네, 그걸 기억하시면 될까요? 매 10개월 정도가 왔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물스물 올 때가 된 건가요?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언제 조정이라도 뭐 놀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문제는 그게 9개월 만에 올지 지난번에 조정은 작년에 10월달에 2월달에 왔었잖아요. 네. 그때는 3년 만에 왔어요. 그 조정이. 네.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약세는 보통 한 3년에 한 번, 2년 반 만에 한 번씩 오거든요. 통계가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질문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언제 조정이 또 하냐고 그러면 솔직히 아무도 모른다. 알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수익 보고 있는데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본인의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간단하게 좀 들어볼게요.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는데 무작정 가져가는 스타일도 있고 좀 중간에 자르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 수익률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1년에 30% 뭐 50% 무조건 많이 가면 좋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쵸. 개인별로 좀 한번 나의 목표가 뭘지를 좀 생각해 보시는데 그렇게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지 말고 좀 짧게 가자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히려 배당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장기투자 가능한데 이래서 만약에 이분이 뭐 아주 핫한 종목들 그런 종목 있지 않습니까? 지로 시작하는 게임 뭐 이런 거. 예. 그다음에 그런 거 하면 그런 것들은 오래 보유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목표 수준을 가져가고 그도 도달하게 되면은 과감하게 팔 때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벌써 또 방송 시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수요일 또 Q&A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시작하자마자 빨리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월화 양일간 거쳐서 저희가 또 문자 서비스로 여러분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확인해봐야 될 경제 지표 잠깐 볼까요? 오늘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네. CPI 예상치가 0.4%인데. 일단은 그대로 나온다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좀 없어지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한 가지 원유 재고가 나오는데 원유 재고가 만약에 또 준다 그러면 유가가 8일째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실적이 나오는데 오늘 실적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기업이 나옵니다. 언더아머 실적이 나오는데요. 좋아하나요? 교수님께서 좋아하시죠. 교수님께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사고를 쳤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요? 같이요. 같이. 저희가 또 아니 왜냐면 체계에 넣었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그게 잘 나올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오늘 리프트까지 시장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GM이 나옵니다. GM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빠르게 또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체크해봐야 될 부분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US스탁의 이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